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의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오늘로 창사 5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963년 달구벌의 빛과 소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라디오 방송국으로 개국한 이후 51년 동안 지역민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영방송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창사 51주년 특집 뉴스데스크. 먼저 대구 문화방송의 지난 발자취를 권윤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너의 출발은 이 땅 방송계에 또 하나의 신기원을 이룩한 것이다. 여기는 오늘 오전 8시를 기해서 대구에서 지은파를 발사하게 된 HLTV 대구 문화방송국에 51년 전 오늘 대구 문화방송은 대구 중구 동문동에서 한국문화방송 대구국으로 라디오 방송의 첫 전파를 내보냈습니다. 1971년 영남 텔레비전을 통합해 종합매체로 성장했고 74년부터는 범어동 사업시대를 열어 지역 지상파 방송사로서 위상을 갖췄습니다. 80년대 들어 컬러 방송을 시작한 대구문화방송은 83년 FM방송, 87년 표준 FM방송을 잇따라 개국해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즐거운 오후 2시, 또 저녁 되면 특급작전, 예, 즐겨 듣고 있습니다. 예, 이 방송이 서민들 대변해주는 방송이라서. 각종 사건, 사고와 재난 상황 때는 빠르고 정확한 보도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가 됐습니다. 1981년 5월 경산 매호 건널목에서 열차 추돌 사고로 50여 명의 사망자와 24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아비규환의 현장을 가장 생생하게 보도했습니다. 마감 시간에 긴급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산에서 열차 사고가 났다, 충돌했다. 정말 그 모든 걸 팽개치고 뛰어갔습니다. 현장 접근이 굉장히 어려웠고 굴다리가 있어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현장이었었어요. 또 구미 두산전자 패널 원액 누출 사건과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서문시장 대형 화재,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 중앙노역 지하철 화재 참사 등 사건 사고 현장에는 늘 대구문화방송 취재팀이 있었습니다. 문화와 스포츠 창달에도 앞장서 1972년 지역 최초로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공연을 주최함으로써 대구가 오페라 도시로 거듭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70년대 문교부 장관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를 창설해 국내 축구 발전에 기여했고 직장대항 테니스 대회와 전국 유도대회 등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했습니다. 2000년 대구문화방송은 최신식 디지털 방송 장비를 갖춘 신사옥을 지었고 2010년 5월부터는 고화질 HD 방송 시대를 열었습니다. 영화관과 시청자 미디어 센터, 문화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지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해온 대구문화방송은 앞으로도 지역민들과 애환을 함께하며 달구벌의 빛과 소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경북은 언제부터인가 수구 보수며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도시라는 부정적인 정서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그래서 대구 문화방송은 창사 51주년을 맞아 새로운 대구 경북을 만들기 위해 대구 경북 자랑운동을 시작합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하면 먼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 일쑤입니다. 우리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자포자기와 회의, 허탈함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시점입니다. 이제 인재들도 나가고 그러면서 여기가 좀 제 생각에는 대학생으로서 발전이 없고 계속 똑같은 것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발전 없이. They don't feel confident that this city is exciting. I'd like to see Daegu people have more confidence in what their city can offer internationally because I've seen it and I've seen that change over the last 20 years. 그래서 대구 문화방송이 지역의 부정적인 시각을 함께 고쳐나가는 대기회, 대구 경북 자랑운동을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늘 함께 있었지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다양한 자랑거리를 소개하고 지역민들의 자랑 한 가지씩을 릴레이로 인터뷰하는 등 기존의 프로그램 캠페인과는 차별화된 구성을 선보입니다. 특히 시도민뿐만 아니라 학계와 법조계, 의료계, 상공계 등 남녀노소 모든 지역민이 공감하는 소재로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면 그게 전 대구시 전체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또는 전반적인 어떤 시민의식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랑으로 즐거운 대구 경북, 긍정과 희망의 씨앗이 되어 민선 6기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 견인차 역할을 해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오늘 창사 51주년을 맞아 뜻깊은 행사가 대구 문화방송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창사 50주년을 기념해서 추진한 50년사가 완성돼 오늘 봉정식을 했습니다. 달구벌을 깨운 새로운 희망의 소리. 대구 MBC가 대구 경북 지역민과 함께한 소중한 50년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의 첫 전파가 달구벌의 아침 정적을 깨고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51년 전인 1963년 8월 8일 오전 8시입니다. 그날 그 시각부터 반세기 동안 지역 방송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온 대구 MBC의 역사가 대구 MBC 50년사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400면짜리 본문집과 208면의 화보 자료편으로 갈무리 된 50년사는 지난 50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 맞이할 반세기 창사 100년을 준비하자는 뜻이 담겼습니다. 50년이라는 긴 항해의 시간 동안 거센 풍랑도 있었지만 결코 좌초하지 않은 힘은 변함없이 대구 MBC를 사랑해준 시청취자, 대구 경북 지역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국 초창기의 어려움을 딛고 지역 대표 방송사로서의 입지를 굳힌 70년대와 언론 통폐합 시기를 거쳐 민주화 시대의 주역으로 우뚝 선 80년대를 거쳐 다채널, 다매체 시대에 급변하는 방송 환경을 맞은 2000년대까지 지난 50년 동안 600만 대구 경북 시도민과 함께 호흡한 소중한 경험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사진으로 기록된 급박했던 역사의 현장, 질곡의 순간들을 엮은 화보집도 함께 편찬됐습니다. 오늘 대구 MBC 시네마 MS는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박인규 대구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0년사 봉정식이 열렸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네, 또 특별 공연과 지역 특산물 장터가 수성못에서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그곳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윤영균 기자, 오늘 날이 선선해 많은 분들이 행사장을 찾으셨던데 분위기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중계차는 창사 특집 무대가 펼쳐지는 수성못 수변공원 야외 무대에 나와 있습니다. 2시간 15분 동안 펼쳐진 생방송 무대는 1시간 전쯤 모두 끝났고요. 현재는 대구와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특산물과 중소기업 상품들로 구성된 희망장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MBC 창사 51주년 기념 시도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장 생방송 대구 경북 희망의 에너지를 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대구 경북 희망의 에너지를 품다라는 주제로 이곳 수성못에서 열린 창사 특집 무대에서는 구담예술진흥회의 북공연을 시작으로 여러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또 각계각층 인사들의 희망 메시지도 잇따라 지역민들에게 전달됐는데요. 이 가운데 박인규 대구은행장과 홈런 타자 이승엽 선수의 메시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역민이 함께라면 희망의 에너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화이팅! 제 홈런의 비결은 바로 타이밍인데요. 지금 우리 대구 경북이 새롭게 힘을 낼 타이밍이 아닌가 합니다. 대구 경북 희망의 홈런을 날리는 그날을 위해 화이팅! 오늘 특집 무대에서는 첨단의료 복합단지와 신서혁신도시, 동해안 발전 정책들, 김광석 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구와 경북이 나아갈 희망을 찾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대 한편에서는 지역의 지자체가 공식 인정한 우수농가와 업체, 35개 부스로 구성된 희망장터가 밤 10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성못 수변공원 야외 무대에서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대구 달성공원에 일본 신사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일본 신사는 달성의 상징처럼 60년을 버티다가 철거됐습니다. 일주일 뒤면 광복절인데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대구 근대사의 한 단면입니다. 김세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6년 8월 광복절 이틀 전 대구 달성공원. 천지를 진동시키는 경음을 내며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구시는 그때까지 남아있던 일본 신사를 해방 후 21년 만에 철거했습니다. 일본인들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뒤 1906년 천조대신을 참배하기 위한 신사를 달성해 세웠습니다. 이른바 상징의 전이. 달구벌의 중심 달성을 일본의 상징으로 바꾼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신사 참배객을 위해서 경상가명 정문이었던 관풍루와 대구읍성의 북쪽 망루, 즉 장대였던 망경루를 달성으로 옮겼습니다. 신사는 철거됐지만 달성은 신사의 폐석들과 함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일본인들이 만든 공원으로 남아있습니다. 국가사적인 달성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동물원을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해야 합니다. 달성은 기원전 1세기부터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이루었던 원형을 잘 간직한 토성입니다. 대구는 달성에서 나왔고 달성은 대구의 모태입니다. 고대 유물을 간직한 타임캡슐 달성. 달성 보존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세화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창사 51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달성, 달구벌의 뿌리를 찾아서를 오늘 밤 11시 10분부터 방송합니다. 창사 특집 달성, 달구벌의 뿌리를 찾아서는 대구의 모태인 달성의 탄생에서부터 발전, 일제강점기까지 달성의 역사를 추적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달성은 우리에게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경상북도는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아프리카에 파견된 새마을 리더 봉사단 가운데 희망자들은 귀국시키기로 하고 봉사단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감염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국가의 봉사단원을 전원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마을 세계화재단 관계자들을 아프리카로 보내 현지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철수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제의료관광협회 MTA가 오늘 대구 무역회관에서 한국본부 창립식을 갖고 대구시와 의료관광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MTA는 세계 100여 개 나라 정부기관과 병원, 글로벌 보험사, 관광사 등 2,800여 개 회원사를 두고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체 브랜드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운전면허증 발급이 간소화돼 건강검진 자료만 있으면 따로 시력과 청력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고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아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운전면허 시험장이 민원인들로 꽉 찼습니다. 면허 발급에 필수적인 신체 검사를 받으면 대기시간까지 2, 30분 넘게 걸리고 수수료 5,000원도 내야 합니다. 그래서 1년 전 정부가 운전면허증 발급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자 반기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시력과 청력 정보를 면허시험장에서 바로 조회해 신체 검사 없이도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시간도 단축되고 수수료 부담도 사라졌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전혀 몰랐고요. 갱신을 했었는데 그때도 병원 담당 병원에 가서 그 건강진단서를 떼와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고 들어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최근에는 전산오류로 업무가 1시간 넘게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전산망에 장애가 있어서 그 업무 처리가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저희도 그 지연이 안 되었으면 좀 더 빠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를 위해 직원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정부 서버에 접속하지만 과부하로 지체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전산장비 보안 없이 제도만 덜컥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부처 간 바람직한 칸막이 제거 사례로 손꼽혀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빚 좋은 개살구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으로 군부대 가혹 행위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육군 54단 한 부대에서도 지난 3월 20살 A병장이 20살 B일병을 성추행한 사실이 지난 4월 사단 자체 부대 정밀 진단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육군 54단은 바로 헌병대에 수사를 의뢰해 지난 6월 사단 군사법원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A병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회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 골프대회가 오늘 개막해 사흘 동안 경산 인터볼고 CC에서 펼쳐집니다. 한국 여자 골프 KLPGA 소속 120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영남 지역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대회이자 외식업계에서 최초로 개최한 대회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총 상금은 5억 원, 우승 상금은 1억 원입니다. 독도 수호의지를 계승하고 역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DGB 금융그룹이 마련한 독도사랑 골든벨 행사가 대구 경북 지역 고등학생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시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독도 관련 상식과 한국사를 포함해 사투리 등 지역과 관련된 문제를 풀며 역사의식과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졌는데 우승자는 5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경북대병원, 대성산업 등 13개 기업과 기관이 미래창조과학부가 하는 ICT 기반의 의료용 3D 프린팅 응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5년간 국비 200억 원을 지원받아 정형외과와 치과, 재활의학과, 성형외과용 3D 프린팅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사업화하게 됩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